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캬입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영상을 늦게 갖고 왔죠.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저번에 찍었던 그 로드샷 브러쉬 추천에 이어서 오늘은 백화점 또는 뭐 해외 브러쉬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 브러쉬들은 딱 브랜드가 되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정말 좋아하고 많이 써왔던 그런 브러쉬들만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는 바비 브라운의 굉장히 뭐가 납작한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사실 저는 브러쉬보다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스펀지나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편이라 아마 브러쉬를 쓰는 그 빈번도는 낮지만 그래도 브러쉬를 쓴다면 백화점 브러쉬 중에서는 이거를 가장 많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얘는 타 브러쉬에 비해서 굉장히 뭐가 부드럽고 섬세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납작한 브러쉬들 중에서는 얘가 단연 가장 부드럽고 조금 더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눈가나 아니면 코 옆 같은 되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터치가 가능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사실 이 브러쉬 자체가 조금 커버리면은 코 옆이나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 터치할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브러쉬가 작은 편이라서 저는 정말 쓰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브러쉬는 결자국이 100% 안 남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심지어 저도 이걸로 한번 싹싹싹싹 다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펀지로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내 본연의 피부결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비 브라운 파운데이션 브러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진짜 꽂힌 게 얘를 파운데이션보다 여기 끝에 보면 살짝 분홍빛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요즘에 얘를 크림 블러셔를 얘로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크림 블러셔를 손으로 하면 손자국이 살짝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소량만 짜서 얘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니까 진짜 자연스럽고 굉장히 그 수채화스럽게 물 먹은 듯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말고도 크림 블러셔용 브러쉬로도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다음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컨실러 브러쉬. 바로 이렇게 조금 용도가 다른 두 가지의 컨실러 브러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맥 195번 이 컨실러 브러쉬는 제가 너무 많이 썼고 제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뭐 맥 원브랜드 추천템에서도 보여드려서 사실 긴 말 하지 않고 여기 링크를 걸어둘게요. 여기 맞나? 여긴가? 얘 걸어둘게요. 얘는 보시다시피 납작하고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브러쉬인데요. 얘는 면적이 조금 크고 위에가 좁기 때문에 눈 밑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홍조 부분을 가리는 넓은 부위에도 사용하기 되게 좋고요. 제가 컨실러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여드름 흉터 자국, 울긋불긋한 자국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그런 흉터 자국들을 가릴 때도 이 끝부분을 사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잘 가려져서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든 맥브러쉬 중에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항상 이거를 얘기를 하곤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요렇게 조금 돔 모양으로 둥글게 생긴 요런 아이인데요. 얘는 쿠모라는 브랜드의 브러쉬인데 사실 조금 생소하시죠? 쿠모라는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인데 요거 말고 조금 이따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우선 패키지가 얘는 너무 조금 약간 럭셔리하다고 해야 되나? 얘는 핑거팁 브러쉬라고 해서 진짜 뭐 손가락 끝을 핑거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위 중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화장하는 대신 요거를 사용하라고 붙인 그런 닉네임 같은데 얘는 언제 써주냐면 결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을 법한 큰 부위들 있죠. 아까 말했던 뭐 홍조 부위, 뭐 코 옆부분이나 아니면 다크서클 또는 컬러 코렉터로 맨 처음에 색감을 조금 잡고 균일하게 잡고 시작할 때 요거 쓰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동글리거나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긋다가 결자국이 남는다 싶으면 가로 방향으로 바꿔서 발라주면 결자국이 진짜 하나도 안 남고 굉장히 뭐라 하지?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톡톡톡톡 이렇게 찍었다가는 여기 이렇게 점점점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동글리거나 아니면은 결 방향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아주 작은 국소 부위를 가리기보다는 제가 말했던 조금 큰 부위를 가릴 때 사용을 해주시기에 정말 좋은 브러쉬예요. 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쿠모 브랜드의 또 다른 브러쉬인데요. 바로 짜라란
이 파우더 브러쉬예요. 근데 얘도 패키징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얘 진짜 취향 저격. 이 뭔가 이 은빛 뭔가 뭐라 해야지? 이 알루미늄 소재가 굉장히 패키징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패키징에 제가 만족했던 그런 브러쉬고요.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가 굉장히 풍성한데 끝에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브러쉬예요. 얘는 뭐 블러셔나 브론저, 파우더 브러쉬로 다 사용이 가능하는데요. 저는 그 블러셔 브러쉬는 조금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요거는 조금 블러셔 바르기에는 면적이 큰 것 같아서 파우더 브러쉬로 써주고 있는데 얘가 진짜 너무 막 섬세해.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막 얼굴을 막 자꾸 이렇게 부비적부비적 하고 싶은 그런 모질을 갖고 있는 앤데요. 아,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겠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뭐가요? 정말 부드러워서 코 같은데 옆에 터치를 해줄 때 하나도 따끔거리는 거 없이 입자가 정말 곱게 뭔가 한 겹 덮어주는 느낌? 사실 저는 파우더 브러쉬는 이상한 거 쓰면 굉장히 매트해 보이고 텁텁해 보여서 오히려 피부 표현을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예쁘게 깔아놔도 파우더가 다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파우더 브러쉬만큼은 굉장히 좋은 브러쉬를 골라주고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브러쉬가 정말 만족스러워서 요즘에는 진짜 얘 거의 매일같이? 정말 요즘에 매일같이 이 쿠무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조용거는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야 또 제 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파우더 브러쉬는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채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시고 물어보고 하셨던 그런 브러쉬 두 가지인데요. 얘는 바비브라운의 브론저 이런 턱 같은데 칠 때? 턱을 깎을 때? 그런 쓰는 브론저 브러쉬고요. 얘는 사실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도 모가 굉장히 풍성하고 근데 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쿠무 브러쉬랑은 조금 생긴 게 다르게 위에가 더 넓적해지는 얘는 조금 더 위로 좁아진다면 얘는 더 위가 납작해지고 커지는 그런 부채꼴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턱같이 아주 넓은 면적을 쓸어줄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론저 브러쉬는 거의 얘를 90% 얘만 써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얘를 능가하는 브론저 브러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얘를 진짜 사용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엄청난 계획도 아닌데 앞으로도 얘를 열심히 사용할 예정이고요. 사실 브론저도 브러쉬 잘못 고르면은 여기 옆에 다 티나고 막 뭉치고 이러는데 얘는 뭉침 하나 없이 정말 고르게 펴발리고 제가 얘를 쓴 지 거의 5년? 5년이 돼거든요? 근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진짜 롱런하는 너무 기특한 아이라서 얘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도 추천드리고 싶었던 애예요. 그리고 다음은 얘도 제가 제 채널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했던 그 노즈 쉐이딩 브러쉬인데 제가 말했듯이 얘는 세포라에서 구매를 한 애라가지고 뭐 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놀러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오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요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제 코에 들어맞는 최적의 그 면적은 이 세포라 크리즈 섀도우 73번. 얘도 섀도우 브러쉬라가지고 사실 노즈 쉐이딩용 브러쉬는 아니지만 진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잘 되고 뭉침 하나 없이 잘 발리는 브러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미간 옆을 터치해주는 이 부분은 뭐가 너무 빽빽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뭉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뭐가 흐물흐물 보이시죠? 흐물흐물거리고 커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딱 이 부분에 되게 잘 들어맞더라고요. 얘도 노즈 쉐이딩용 브러쉬 중에서 거의 80% 정도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브러쉬라서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겐 사실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브러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던 브러쉬고요. 다음은 시그마 브러쉬. 이거는 하이라이터용 브러쉬인데 얘도 제가 구매를 한 이후로 한 1년 전에 구매를 한 이후로 진짜
너무 사랑에 빠지네요. 얘 없이 하이라이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랐나 싶었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가 올라가게 해주는 브러쉬를 진짜 얘가 단연 독보적인 애라서 이것도 꼭 추천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얘도 보시다시피 위에가 약간 뾰족해지는 이런 형태 모양인데 사실 모든 제품은 브러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터는 진짜 브러쉬를 잘못 쓰면 거의 이거는 난 하이라이터를 발랐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약간 광 지금 뿜는 중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그런 브러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이라이터도 정말 브러쉬를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그마는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쉽게 공구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시그마 F35 테이퍼드 하이라이터 브러쉬 요거는 하이라이터용으로 아예 나온 브러쉬라서 좀 더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 적합한 브러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약간 면적이 작아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에게는 더욱더 조금 면적이 작은 브러쉬를 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여기 광대 부분을 딱 치기에 알맞게 적당한 사이즈라서 뭐 광대, 코, 아니면 미간, 이마, 턱 다 쓸어주기에 정말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얘도 정말 부드럽고 하나도 이렇게 쓸림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러쉬입니다. 또 블러셔 덕후니까 또 하나 보여드려야겠죠? 얘는 이제 진짜 접근성 좋은 롭스에 가면 요즘에도 보실 수 있는 피카소 브러쉬인데요. 얘는 진짜 유명하죠. 14번 포니. 피카소 14번 포니인데요. 얘는 되게 쪼만해요. 그쵸? 아까 보여드렸던 파우더 브러쉬가 이만했다면 이 포니는 되게 적죠? 한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블러셔는 큰 면적의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작은 면적을 조금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얘는 사실 조금 많이 작은 편에 속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오늘 두 가지 블러셔를 같이 바를 거야 할 때는 조금 더 면적이 큰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주고 이 포니, 얘로 피카소 포니로 조금 포인트 브러쉬를 가운데만 쓸어주면은 되게 블렌딩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는 브러쉬예요. 게다가 얘가 약간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채화처럼 얘도 표현이 되는 아이라서 아무리 발색이 조금 쩌는 그런 블러셔를 발라도 초보자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입문용, 나름 입문용 브러쉬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피카소 브러쉬는 나는 블러셔 양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또는 나는 조금 작은 영역에만 바르고 싶은데 항상 너무 크게 돼서 약간 홍조같이 돼버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추천드릴 텐데요. 얘는 바비 브라운의 이렇게 검은색 모에 약간 각지고 까칠까칠한 처음으로 브러쉬 중에 까칠까칠한 모가 나왔어. 근데 아이브로우는 진짜 반대로 너무 부드러우면 절대 모양이 예쁘게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 하나하나가 굵고 약간 거친 느낌의 그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개 아이브로우 브러쉬들이 얘만큼 꼬칠꼬칠하고 딱딱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지? 여기 위에 찍을 때 약간 딱딱하고 아플 정도로 모양이 되게 견고해요. 근데 다른 아이브로우 브러쉬들은 흐물흐물거려서 특히 끝꼬리를 잡아줄 때 모양이 너무 뭉툭하게 빠지더라고요. 뭐 사실 난 진짜 자연스러운 아이브로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쓰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조금 끝을 뾰족하게 빼거나 정말 정교하게 나는 눈썹 막 빡빡 힘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대망의 아이섀도우 브러쉬들 네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메이크업 브러쉬 하면은 아이섀도우용 브러쉬들이 가장 종류도 다양하고 가장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브러쉬들일 텐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제가 흔하고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얘도 금방 스킵을 하고 넘어갈게요. 얘네 둘 다 맥 제품이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뭉툭한 애는 맥 239번 그리고 여기 총알 브러쉬 얘는 맥의 219번 둘 다 제가 둘 다인가? 제가 맥 그 원브랜드 추천템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애들이라서 자세하게 또 여기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사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베이스용 브러쉬가 맞는데 얘는 경계를 풀어주거나 정말 옅은 색감의 섀도우를 쓸 때 이렇게 흐물흐물한 애를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 239번 요거는 영역을 조금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고 싶다 할 때 저는 얘한테 손이 되게 많이 가고요. 그리고 얘도 정말 맥 브러쉬 중에 유명한 애라서 총알 브러쉬 219번
얘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여기 눈 끝에 약간 조금 더 짙은 섀도우의 영역을 이렇게 풀어줄 때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제가 미샤도 써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총알 브러쉬를 써봤는데 총알 브러쉬는 이렇게 돌려서 블렌딩하는 맛이 있는데 거칠거칠하면은 눈이 따가워서 약간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장 뭐가 부드러운 편이고 블렌딩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서 아무리 처음에 양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해도 얘로 이렇게 풀어주면 슬슬슬슬 풀어주면 뭔가 아이메이크업 되게 잘한 느낌? 뭔가 아이메이크업에 성공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는 애라서 저는 여기 끝에 조금 더 진한 부분에 그 영역을 풀어줄 때 되게 많이 쓰는 아이.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피카소의 224번 브러쉬인데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베이스 용도의 브러쉬인데 얘는 조금 면적이 사실 동양인들 눈에 블렌딩하기에는 살짝 큰 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여기 면적이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얘를 한없이 얘로 풀어주다 보면은 거의 눈썹에 다 있어 나. 그래서 얘는 경계를 풀 때 얘로 사용해주고 처음부터 베이스 섀도우로 막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기에는 조금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서 정말 옅은 색감의 뭐 베이지 계열이나 아니면은 핑크인데 핑크가 조금 섞인 그런 브라운 계열? 그런 애들을 사용할 때 쓰고요. 보통은 경계를 풀어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보다 조금 더 콧대가 빡 서있는 분들이라면 얘는 노즈 쉐이딩으로도 굉장히 적합하고 아니면 눈과 이 눈썹 사이에 그 간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노즈 쉐이딩 해도 조금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합성모인 몰피의 28번 알파벳 2의 18번이에요. 뭔가 어감이 좋지 않아서 굳이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았어. 이 몰피는 얘도 해외 브랜드 브러쉬라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얘도 진짜 부드럽게 저는 쌍꺼풀 안쪽에 라인에 블렌딩을 해줄 때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고 양 조절이 정말 잘 돼요. 아무리 발색이 조금 심각한 그런 진짜 한 번 발라도 엄한 그런 색감들을 바른다고 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잘 되는 브러쉬라서 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몰피는 아주 비싼 브랜드는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사실 얘를 저번에 보여드렸던 저렴이 그 로드샵 브러쉬 추천해서 보여드려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때 포함을 못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맥의 219번 총알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면적이 크고 좀 더 넓은 영역을 블렌딩하기 편해서 그래서 베이스로 크게 영역 한번 잡아주고 조금 더 진한 섀도우로 아니면 아예 색감이 다른 브러쉬로 쌍꺼풀 안쪽이나 뭐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눈에 떴을 때 눈 바로 위까지 올라오게 한 번 더 영역을 좁게 잡고 싶다 하실 때 이 몰피 218번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벌써 마지막 브러쉬예요. 얘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또 바비브라운. 무슨 오늘 바비브라운 파티야. 얘는 바비브라운의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요. 얘는 젤 아이라이너용 브러쉬예요. 사실 바비브라운은 젤 아이라이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고등학생 때 젤 아이라이너랑 요 브러쉬를 같이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받고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얘를 재구매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얘도 아주 쌩쌩하게 너무 잘 살아있고 뭐 제가 젤 라이너를 매일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젤 라이너는 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한 올해 흐트러짐 없이 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해. 칭찬해. 근데 우선 저는 아주 길고 얇은 젤 라이너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살짝 납작하지만 그래도 뭉툭한 이런 느낌의 브러쉬를 더 선호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끝꼬리를 조금 얄쌍하게 빼줄 때 더 힘 조절하기 쉬워서 저는 젤 라이너용 브러쉬는 아주 얇고 긴 브러쉬나 이렇게 사선으로 깎인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끝이 조금 뾰족하고 뭉툭하게 잡히는 이런 아이를 항상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젤 라이너도 거의 단연 90% 얘를 쓰고 있어서 요 아이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번에 이어서 또 한번 백화점 고렴이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대신 제가 앞으로 2주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영상 주기를 좀 줄여서 빨리빨리 돌아올 테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고 힘들다. 제가 말할 때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얘기하는지 항상 말하고 난 목이 아프더라고요. 수다 떨 때는 목 아픈지도 모르는데 뭔가 이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톤도 뭔가 너무 방방되지 않게 조금 낮춰서 얘기하느라 좀 더 목에 힘이 들어갔는지 목이 약간 칼칼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목이 쉴 날이 없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진짜 미세먼지 조심하고 마스크 꼭 끼고 나가시고요. 갑자기 왜 또 미세먼지 얘기로 돌아왔죠?